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공무원 국어 이윤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지방직 7급 국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지난주 토요일에 치러졌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일단 지방직 7급 국어는, 올해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실 원래 2023년까지만 해도 지방직 7급 국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9급보다 훨씬 어려웠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이유가 한자어가 좀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비문학 독해에서는 추론형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문법 규범도 조금 여러분이 좀 공부 안한 부분을 약간 출제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실제로 23년과 22년 이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갈수록 조금 더 쉬워지고 있어요. 7급도. 그래서 24년의 지방직 7급은 좀 평이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친 수험생들도 평이했다. 어렵다고 느낀 수험생이 별로 없었어요, 국어는. 자, 그래서, 자, 우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총평은 규범과 한자어가 고득점의 열쇠였다. 제가 왜 이렇게 총평을 했냐면, 여러분이 오답률 빅5를 보시면 압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문학 독해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지만, 실제로 오답률 탑5 안에 드는 것은 규범과 한자어가 1, 2, 3이었어요. 그래서, 100점이냐, 95점이냐, 90점이냐를 가르는 것은 규범과 한자어. 그 규범 중에서 놀랍게도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사이시옷만은 공부하라라고 했었는데 사이시옷이 나왔죠. 근데 이걸 이렇게 오답률 1위로 많이 틀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 저는. 아직도 여러분이 문법 규범은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것을 전혀 정리하고 있지 않다. 그 사이시옷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도 여러분이 오답률 1위였어요. 오답률 1위. 자, 볼까요? 한번. 자, 이게 체감 난이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메가공 사이트에서 시험 친 수험생들이 이제 입력한, 정답률을 입력한 이제 수험생들 기준인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자, 보통과 쉬움이 좀 많아요. 어려움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이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점수 분포표인데, 물론 이거는 우리 그렇잖아. 입력하는 거는 잘친 수험생들만 입력을 좀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꼭 100%라고 볼수 없지만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프가 점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잘 쳤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보세요. 굉장히 잘 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국 문제가 이건데 국어는 90점이냐, 95점이냐, 100점이냐인데 그걸 가르는 당락을 좌우하는 한 문제가 바로 규범과 한자어였다는 거죠. 이게 오답률 탑5입니다. 15번이 오답률 1위, 사이시옷. 8번, 13번이 한자어, 2위, 3위. 그리고 비문학이 들어가긴 했어요. 저는 19번을 보면서 여러분 틀림없이 함정에 빠져서 많이 틀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비문학 독해 문항 비중으로 보아서 한 문제 들어갔다? 정말 적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오답률도 보세요. 지금 이 오답률은 사실 24%가 오답률입니다. 정답률이 아니라요. 그러면 76%가 맞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탑5를 뽑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간 거지. 사실 여기서부터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이 문학 현대시입니다. 문학에서도 여러분 현대시를 많이 쓰셨어요. 자, 9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1, 2, 3위.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1, 2위만 오답률이 절반 정도니까 의미 있는 자, 오답 문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뭐였다? 사이시옷과 한자어. 그러니까 결국 100점이냐, 95점이냐, 90점이냐를 가르는 것은 저 사이시옷과 한자어를 누가 맞췄느냐, 틀렸느냐에서 좌우되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약간 시험이 7급 시험인데 약간 우리가 2025 9급 예시 문항과 비슷하게 가는 추세를 보여요. 그래서 25년 예시 문항에서 제시한 예시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한 유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출제 유형을 좀 살펴보면, 선생님 문법이 어디 썼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품사가 나왔습니다. 감탄사에 관련된 지문이었죠. 이게 놀랍게도 지문 추론형으로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2025년에 9급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했던 인사혁신처 예시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를 했다는 거죠. 문법을 암경으로 출제하지 않고 문법을 지문추론형으로 출제했다. 그리고 사이숏은 그냥 암경의 규범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어휘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문맥적 의미, 한자어 두 개, 한자 성어, 무려 어휘를 네 문항을 출제했는데요. 이런 문맥적 의미 같은 유형도 2025 예시문항에서 나왔던 9급 유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자어나 한자 성어는 7급 지방직에만 출제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작은 자, 말하기, 대화 분석, 개요 작성인데 이 대화 분석 같은 유형도 굉장히 25에 변화되는 유형과 비슷하다. 그리고 비문학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는데요. 이게 사실 7급은 이렇게 유형이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추론이었거든요. 유형을 굉장히 세분화했습니다. 논리적 순서, 주제 찾기, 문맥 추리, 논지 전개, 빈칸 추리, 주장견해, 미루어 추리. 특히 문맥 추리가요. 사실은 이게 고쳐쓰기와 합쳐진 형태야. 그치? 내용을 고쳐서 수정할 것 아닐 것 이거죠. 이것도 25년에 9급 유형과 물론 7급에도 그동안 출제되었지만 비슷하고요. 그리고 문학은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문항식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강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 이건 너무 쉬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작에서 화법과 작문에서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강연에 대한 분석인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군데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IQ 높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연구 결과로. 그리고 다시 자 누구를 끄집어왔느냐? 인지심리학자 골먼이라는 사람을 끌어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견논거라고 하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의 정답은 4번. 강연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다. 정답이 4번으로 여러분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번 문제 가시죠. 자, 2번 문제 같은 유형이 바로 25년의 인사혁신처 예시문항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대화 분석입니다. 그래서 7급은 이런 유형을 계속 출제해 왔어요.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보면 갑은, 을은, 을과 정은, 갑과 병은, 병과 정은. 자, 이거는 우리가 화작의 대화 분석으로 제가 분류를 했지만 논증 분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런 대화체, 이런 논증이 되면 논쟁의 쟁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쟁점이 뭐냐면 사물높임이에요. 사물높임. 그래서 자, 지금 우리의 키워드가 지금 사물높임은 사물을 높이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금 자, 여러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갑은 뭐라고 했냐? 사실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죠. 30만 원 이세요. 이거를 저랑 간접 높임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간접 높임은 여기 나오죠. 정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을 높일 때 요거죠. 요걸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 높임에서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돈과 음식이다라고 여러분 개념을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갑은 잘못되었다. 근데 갑이 잘못되었다. 사물높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일단 갑이에요. 근데 원인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원인을 잡았어요. 자, 이것과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을입니다. 잘못되었어. 자, 그런데 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면서도 고객이 이렇게 높여주는 걸 좋아하니까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유가 달라요. 갑과 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의 이유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사물높임에 대한 자 찬성. 병은 아 나는 사물높임 고쳐야 되는 생각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지.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인정해야 돼. 그래 인정해야 된다. 잘못되지 않았다가 병이고요. 그리고 정입니다. 정은 간접 높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실현되는 거니까 결국 저 지불액은 원래 갑의 소유 돈에서 나간 거니까 간접 높임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를 보시죠. 1번 갑과 을은 사물 높임을 사용하는 원인에 대해 다르죠? 그죠? 둘 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지만 원인은 다릅니다. 딩동댕. 을과 정은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정은 잘못되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틀렸죠? 그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아, 견해를 달리한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일과정은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그렇죠? 을은 찬성, 정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 찬성이고 얘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죠. 달리한다가 맞아요. 그리고 3번. 자, 갑과 병은 사물 높임을 자연스러운 언어현상으로 본다. 자, 견해를 함께한다. 이런 갑과 병이라고요? 갑과 병이 견해가 같아요? 다르죠. 자, 그래서 저 주장은 병이지, 갑은 아니지. 자, 그래서 4번 병과 정은 사물 높임을 고차의 현상으로 보지 않아. 그렇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지문은 되게 쉬웠지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로 틀린 거지.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는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의 의미인데 어휘는 문맥적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 다 만나다잖아. 자, 이 만나다는 표제어 하나에 서로 다른 중심 의미 플러스 주변적 의미가 들어있는 다이어예요. 다이어. 그래서 이게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 그래서 자, 일단 요 예문에서 요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뜻으로 요걸 바꿔넣기 해도 된다 그랬죠? 자, 먼저 그는 좋은 이웃을 만나 도움을 받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건 좋은 이웃과 관계를 맺었다. 요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 종이로 뭐라 되었냐면 인연으로 어떤 관계를 맺다. 자, 그래서 인연으로 만났다. 관계를 맺었다. 하늘과 수평선이 저곳에서 인연으로 관계를 맺었다? 매우 이상하죠. 새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인연으로 관계 맺었다. 딩동댕. 자, 과일이 제철을 인연으로 관계 맺지 않겠죠. 배가 풍랑을 인연으로 만나지 않았겠죠. 그럼 나머지 거는 무슨 뜻이냐? 하늘과 수평선이 저곳에서 만났다는 길, 강, 선이 마주 닿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일이 제철을 만나다는 거는 때를 당하다. 그리고 배가 풍랑 만난 거는 비, 눈, 바람 따위를 맞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4번 문제. 논리적 순서죠. 자, 논리적 순서는 여러분, 자, 먼저 첫 단락을 봐라. 제가 말했죠. 선지 먼저 봐라. 지문 먼저 읽을 필요 없어요. 가나 다 중에 뭐가 1단락으로 가장 자연스러울까? 그러면 자, 언어습득에서 자극의 중요성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요 앞에 자극이란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근데 나달락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만 4, 5세에 접촉하는 언어를 모국으로 습득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같이 짧은 기간에 제한적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복잡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화제 제시 아닙니까? 여기서 화제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복잡한 언어를 배울 수가 있지? 보통 1단락이 화제 제시, 논제 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달락이 가장 1단락스러워. 다는 어떨까? 물론, 여러분 물론이란 말을 1단락으로 쓰진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지는 나야. 그럼 정답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지. 그리고 자, 그다음 어떻게 봐야 돼? 나라는 똑같기 때문에 가, 다냐, 다 가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라달락 끝문장과 이어지는 게 간지 난지를 보면 됩니다. 라달락을 자, 촘스키 대답했죠. 촘스키가 언학자 촘스키가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했어. 그럼 첫 달락이 뭐와 이어져야 돼? 걷는 능력과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이어진 게 몇 달락이에요? 걷는 능력. 다죠, 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자극이란 말이 다의 마지막 문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극으로 이어져야 되겠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는 다가 먼저지.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나라, 다가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비문학에서 중심생각, 주제찾기입니다. 그럼 주제는 제시문의 단락의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어야 돼요. 1단락에 보면 남성 이름에 대한 예가 나오고 2단락은 여성 이름의 예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남성 이름이 50년대는
장수와 영화로움의 영을 선호하다가 다시 80년대는 성을 선호하고 90년대는 준을 선호했다. 시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달라지네. 여성도 자 보세요. 50년대는 역시 영이었다가 여성은 예뻐야 된다며 미를 선호하다가 그쵸?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그러다 80년대 이후는 지혜다. 여성의 지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럼 뭐지? 이것을 사회적 가치로 삼았으니까 결국 뭐야? 이름으로 뭐가? 요거 나오잖아요. 중시하는 가치. 중시하는 가치가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제죠. 여러분 경제 상황에 따라 이게 시대 상황이죠. 그리고 이름을 통해 태어난 시기 알 수 없고요. 성별에 따른 차별 현상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 이게 뭐지? 개요 작성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요 수정 작성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자, 부정발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목이 소음공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야. 제목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왜 제목, 이 제목에 따라서 이 글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그럼 앞에는 문제점이 나오고 뒤에는 개선 방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서론이겠죠. 그럼 보통 서론에는 뭐가 들어갈까? 자, 그래서 소음공해 개념. 개념을 설명하고 소음공해가 심하다. 심각성에 대해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지. 전혀 이상이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비워놨잖아. 제가 개요 수정에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밑에 있는 하위 항목을 요 상위 항목이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제목이야. 그러면 밑에 하위 항목 1, 2, 3, 4를 요 상위 항목이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통소음, 산업소음, 생활소음, 기타다. 여러분 보세요. 소음의 유형이죠. 소음의 유형. 그래서 2번은 원인에 따른, 그쵸? 소음공해 유형이다. 이상이 없어요. 다 포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3번은, 자, 볼까? 수면장애로 인해서 건강이 약화되었다. 청력이 손상되었다. 난청이 유발되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신체가 맞아. 근데 생활 및 학습 환경에 조성 불가한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건 신체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게 신체가 아니다, 신체. 3번과 4번을 포괄할 수가 없잖아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인데 이 개선 방안은 앞에 나오는 문제점의 원인과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점에 보면 개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갈등이거나 여기서 나오는 산업소음인가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 차원의 개선 방안, 지역 차원, 그 다음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정부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이 7번 문제를 우리가 고쳐쓰기에서 쓰기, 내용 고쳐쓰기로 볼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 결국 이게 수정이 문맥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비문학 독해에서 문맥적 추리로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문맥에 맞게 수정해야 돼요. 적절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장의 내용이 앞문맥과 뒷문맥을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가 포인트예요. 자, 우리말 경어법에서 자, 왜 이렇게 경어법. 그래서 지금 7급 이번 지방직 7급은 경어법을 이 높임법을 굉장히 중시했어. 앞에서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간접 높임이. 여기도 경어법이 나왔어. 자, 그래서 어떤 인물을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다. 자, 이게 이 문맥이 맞는지 보자. 그런데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보세요. 나이다 했으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이 문맥은 이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없는데 나이 차이다라고 바꾼대. 나이 차이가 아니고 단순히 나이가 기준이라는 것이 나이 차이에 따라 사용한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는 나이 차이가 아니라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면 안 돼요. 고치면 안 돼요.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은 이 문맥에 맞게 썼다는 거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령이야. 화자 청자의 절대적인 나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 그 다음에 뭐지? 나이 절대적 나이라는 게 절대적 나이의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어려서는 반말을 쓰던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서로 존댓말을 쓰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 반말을 쓴다고요? 반말을 쓰면 안 되지. 높임말을 써야지. 이것도 역시 이상이 없는 문맥. 알겠어요? 앞에가 반말을 쓰던 사람인데 반말을 쓴다고 하면 안 되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럼 직장에서는 직위가 경호법의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존대어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직위와 나이가 갈등을 일으키면 앞에서 보세요. 직위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직위와 나이가 갈등을 일으키면 직위예요? 나이예요? 직위지. 그래서 직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상 있어? 없어. 근데 여기 3번 선지는 나이다 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고치면 안 돼. 얘도 맞아. 자, 그리고 마지막을 봅시다. 나이나 직위 같은 요인 외에도 유대라는 것도 우리말에서 경어법 결정의 결정적 요인인데 서로 존댓말을 하다가 친해지면 반말하는 사람 바뀌는 그 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이대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를 걸었다고요. 그러나.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나 뒷부분은 유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나이, 직위 등과 같은 권세 영향력이 유대 영향력보다 뭐지? 크다라고 돼야지. 크다. 앞에 유대를 얘기했잖아. 근데 그러나 하고 바꿨잖아. 그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아무리 유대가 커도 권세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이 서구와 다르다. 요 내용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급자에게 반말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대를 강조했다면 가까운 사이라면 상급자에게도 뭐 해야 돼? 반말을 허용해야 되지. 그것이 서구어잖아. 서구어는 반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유대보다는 뭐가 권세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향력, 권세 영향력이 유대 영향력보다 크다라고 바뀌어야지. 얘는 고쳐야 돼. 그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8번 가겠습니다. 한자 문제. 자, 한자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윤주어의당에서 사자에 관련된 걸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자,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회사의 발전을 위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자 표기가 지금 옳지 않은 거죠. 지금 하나씩 봅시다. 회사라고 되어 있고, 저거는 지금 우리 그 조교님이 맞게 회사를 쓰신 거고, 지금 요거는 고쳐놓은 거야. 그치?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썼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회사의 한자가 모일 회자의 모일사야. 근데 여기는 뭘 썼지? 선비사를 쓰고 있어. 그래서 틀렸다. 자, 상호는 서로상이죠. 서로상의 서로호자. 그래서 상대편이 되는 요쪽 저쪽. 대화는 뭘까요? 마주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대자가 대답할 대, 대할 대, 말씀화입니다. 마주 대하여 이야기한다. 대화. 교류는요? 자, 뭐지? 자, 요게 사길 교자야. 그래서 흐를 유자죠. 그래서 사길 교자, 흐를 유자니까 교류한다, 서로 통한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다른 걸 몰랐다 하더라도 회사할 때 사자가 선비사가 아닌 것만 알아도 이거는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게 오답률 2위예요. 그쵸? 사이시옷이 1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린 게 요거예요. 의외로. 여기 뒤에 한자가 또 있는데 그것보다 이 문제를 훨씬 많이 틀렸어.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9번 문제. 요게 이제 오답률 탑5의 5위에 해당하죠. 현대시. 자, 시치고 좀 어려웠습니다. 시의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문제는 선지를 보세요. 자, 제가 문학은 항상 선택지를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돼. 기역은 의인법을 통해, 니은은 제휴법을 통해, 디귿은 반어법을 통해, 리을은 청류법을 통해. 그럼 지금 뭔지를 알아야지. 자, 의인법은 사물을 사람처럼 인격화하는 거죠. 여러분, 제휴법을 많이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제휴는 대유법의 한 종류입니다. 대유법이 뭐죠? 대표에서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에서 비유. 그래서 대표에서 비유하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거. 예를 들면 배가 고픈데 빵을 줘 할 때 그 빵이야.
빵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거를 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게 대표해서 비유한 거죠. 이게 대유법의 한 종류, 부분. 그리고 제유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든지 특성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하잖아. 근데 왜 백의의 천사라고 하지? 간호사 옷이 하얀니까요. 이거는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대유법이에요. 대유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반어법이 뭐야?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표현된 내용하고 원래 속의 의미랑 표현된 것과 속의 의미가 반대일 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자 보기 싫은데 아유 너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알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운수 좋은 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반어법이야. 그리고 청류법은, 청류가 뭐겠어, 이건 청류법이란, 그 청류형을 쓰는 겁니다. 뭐뭐 하자로 끝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는 항상 앞이 맞아도 뒤도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계여사의 갈등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인지, 이상자에 대한 동경인지,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인지가 다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시를 보자. 자, 시를 보면 제목이 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입니다. 반드시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또 다른 고향. 그럼 고향이 있고 또 다른 고향이 있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여러분 백골은 내 해골이잖아, 해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시를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백골이 있고요. 뒤에 나오는 게 아름다운 혼이 있죠. 그리고 또 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나가 백골하고 혼으로 이렇게 쪼개졌어.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분열이야. 자분열. 그래서 시를 읽으면 이 내가 쪼개졌어요. 근데 느낌이 오죠? 백골이라는 건 하얀 해골이야. 그럼 여기 혼이 없는 거잖아. 그치? 아름다운 혼은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긍정이고 여기가 부정이야. 그치? 뭔가 이 아이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아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실적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백골은 그냥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야. 백골이 따라 누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는 의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와 자아의 갈등, 세계가 아닙니다. 자아의 갈등이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어둠 방이 우주로 통한다. 어디에선가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처럼, 여러분 처럼 뭐예요? 직유법이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제유법은 없어요. 직유예요. 그리고 뒤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람이 나를 깨워준 거야. 자각시켜준 거야. 바람이 슝 불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자극이 된 거야. 그래서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을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나냐? 나의 백골이냐? 아름다운 혼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면, 존재론적인 나라면 아름다운 혼은 내가 자 되고 싶은 이상적 자아인 거야. 그래서 나는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에서 저 바람 때문에 깨달았어. 그리고 자 갈등을 막 하죠. 그래서 나의 갈등을 지조 높은 개가, 또 개가 자극을 해. 지조 높은 개잖아. 개가 막 자극을 해가지고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고 나를 쫓지. 이 나는 누구야? 백골 같은 난 거야. 그래서 막 자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쫓기우는 사람, 백골, 백골을 쫓아내고 백골 몰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자아는 두고 아름다운 고향으로 가자. 극복 의지죠. 극복 의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자. 보여요? 뭐뭐 하자. 가자. 그리고 이상세계. 어디로 가자? 아름다운 혼. 아름다운 혼이 있는 아름다운 고향이 이상세계지. 그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리고 3번은 반어법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오답률 탑5인데 오답률은 뭐 미미했습니다. 10번 가죠. 자, 손창섭의 비 오는 날. 현대소설입니다. 아, 소설은 진짜 너무 쉬워요. 소설은 너무 쉽다. 소설은 비문학하고 똑같다. 지문에 답이 다 있다. 그쵸? 자, 비 오는 날인데 원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원구가 마음이 무거워진대.
자, 태도 나왔죠? 누구 때문이다? 동욱 남매인데 왜?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빗소리가 동욱 남매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야. 그래서 비는 동욱 남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소재야? 네, 1번입니다. 그리고 동욱 남매는 가난해. 가난하지. 쓰러져가는 목조국 물에 있어요. 어? 빗물이 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산하잖아. 생활이. 행복해? 여기 어딨어? 맑은 날에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흑백 논리잖아. 비 오면 떠오른다 그랬지. 맑은 날에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흑백 논리잖아요. 이게 비약이야. 원군은 동욱남의 무능함을 비판 언제 한 적 있어?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시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건 나시를 많이 들어봤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때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만리변성에 일장검을 짓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다. 자, 화자의 정서입니다. 뭐 찾기? 태도 찾기. T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가를 보자. 삭풍이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이 눈 속에 차. 하지만 눈이 내리지만 명월이 있어. 떠 있어. 그리고 나는 만리변성에 자, 호인, 무인으로서의 호연지계죠. 큰 칼, 일장검을 짓고 서서 자, 큰 파람 한 소리. 휘파람에 거칠 것이 없다. 이런 거칠 것이 없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호방하다라고 얘기하죠. 산의 대장부의 기계. 자, 그러면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자,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시름, 근심을 하고 있어요. T1. 어디서 일성호가가 애를 끊어요. T2. 시름과 애. 애달픔이죠. 그럼 일성호가가 뭐냐? 일성호가를 이 분석을 어떤 사람이 호가라 그래서 이게 그 오랑캐의 노래소리다. 그래서 아 우리가 질 것 같아 단식했다 이러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일성호가는 피리 소리입니다. 피리 소리.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장수로서의 그런 걱정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피리 소리가 들리니까 막 뭔가 애달프고 막 그런 거지. 애달픔이야. 정답은 2번이에요. 12번 갑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부정 발문이고요. 역시 자, 전 국민이 다 아는 뭐지? 토끼전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토끼가 자, 한참 이리 놀 때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자, 독수리가 이제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지. 그래서 토끼 스스로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을 좋은 말로 달랬어. 그 토끼가 이제 잡혀갔잖아요. 용궁에 잡혀가서 간달라고 하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했잖아. 탈출해서 겨우 살았는데 독수리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는데 미련하고 배고픈 이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지? 그러다가 꾀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니까 수리 아주머니라고 얘기해요. 수리 아주머니. 아니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 달 경영하여 모은 양식을 쓸데없어 했는데 오늘 만났다. 어서 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 나만 먹지 말고 내가 엄청 많은 몇 달 양식을 모아놨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달콤한 말로 나를 속이려 하느냐? 내가 수중용왕 아니야. 내가 너한테 멍청하게 속을까? 했더니 아 토진의 정답. 토진 나옵니다. 밑에 나와있죠. 간과 쓸개를 토한다. 털어놓고 말한다. 내가 다 털어놓고 말하니 내 이야기 들어보시오. 응? 수부. 수부도 밑에 있죠? 그러니까 물 속의 궁전이니까 용궁왕은 속여도 다시 못 볼 터였잖아. 근데 우리는 종종 만날 터였거든? 너 독수리랑. 뭐 내가 어찌 속여? 하면서 그래서 뭐를 가져왔다? 금년 정2월에 그 집에 어? 이동지 사냥하던 이동지 집에 병아리 40여 수를 내가 다 가져왔다. 병아리를. 40몇 개를. 40몇 마리를. 그래서 개를 숨겨놨다. 그 중에 제일 기날 용궁에 있던 의사 주머니가 4개 있으니. 자, 여기 밑줄이죠. 밑줄이 여기까지. 여기 있으니 이 주머니는 생후에 듣도 못한 물건.
그래서 요 물건이고 가지기만 하면 전후조화가 다 있다. 근데 나는 부당하니까 내가 줄 테니까 어서 가자. 그리고 이거 이 좋은 보배라고 계속 얘기하죠. 얘입니다. 어 그래?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 답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수리 주머니, 수리 의사 주머니, 의사 주머니가 뭐냐? 1번 배고픈 독수리를 속였죠? 2번 관심을 돌렸죠? 그리고 열쇠에 놓인 사항에 제시된 소재죠. 벗어났어요? 아직 안 벗어났지. 정답은 3번 벗어나려고 속인 거지.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요 한자보다 아까 한자를 더 많이 쓰였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하나씩 갈게요. 이거는 한자뿐만이 아니라 한자 자체가 틀리진 않았어. 저 예문에 맞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저 문맥에. 그럼 많은 난관이 산재에 있다. 그럼 산자가 무슨 산자냐면 흩을 산자고 있을 재자거든요. 그래서 산재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산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관이 산재하다. 많은 난관이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라는 단어가 여러분 고유한 줄 알았지만 자 어차피 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어차피가 어조사어 2차 접인데 무슨 뜻이냐 어차피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 이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 졌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일에 이 체가 모두 체자인데 단 여러분 이 한자는 모두 체로도 읽지만 끈을 절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예문에 따라서 만약에 끈을 절로 읽히면 일절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절은 뒤에 뭐와 호응하느냐? 부정서술어. 부정서술어 호응해야 돼. 얘는 일체야. 그래서 긍정이야. 책임을 졌잖아. 모든 책임을 졌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과열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여러분 이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뜰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양은 이런 경기 부양 이런 말 들어봤지? 그래서 답이 잘못됐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부양인데 이 부양이 어떻게 됐냐? 제가 계속 나타나네.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 부양이란 단어는 뜰 부자야. 그래서 오를 양자거든? 근데 뭐가 문제야? 부양은 가라앉은 것이 떠오른 혹은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하다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 단어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 우리가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걸 쓰잖아. 근데 경기가 과열됐잖아. 과열된 데 또 올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올라가서 난리가 나는 거지. 과열된 경기는 부양할 수 없어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겠지. 그래서 문맥에 맞지 않다 이거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아시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적절하냐고 물은 거지. 아까 한자어인은 글자 자체의 표기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한자를 쓴 거고 이거는 예문에 이 한자가 맞느냐 틀렸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자 뭐지? 자 이게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2025 이제 바뀔 앞으로 출제될 25년에 9급 예시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를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걸 빈칸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단순하게 독해만으로도 안 돼. 독해를 해서 여기에 어울리는 감탄사에 해당하는 예들을 여러분이 또 빈칸 내용을 추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에서 자 빈칸 추리를 지금 뭐처럼 만들었다? 바로 문법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빈칸 추리가 여기도 나오고 14번도 나오고 뒤에 18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두 개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문법입니다. 자, 품사 중에 감탄사라는 품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품사 중에 제일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게 감탄사야. 근데 감탄사로 문제를 출제했어. 자, 감탄사는, 근데 지문에 해결의 힌트가 다 있으면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감탄사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데, 감탄사의 종류는 감정감탄사, 의지감탄사, 간투감탄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자, 감정감탄사는 1번. 자, 뭐 하는 거야? 즉석에서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놀람, 실망, 기쁨, 안심 등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반응.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 다양한데, 즉, 여기 나오잖아. 혼잣말.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럼 가는 감정감탄사야. 여기 다 나왔잖아.
혼잣말, 놀람, 실망, 기쁨.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뭐예요? 혼잣말, 놀람, 실망. 아이고 아니야? 너무 힘들 때 아이고. 그래서 자, 가는 기읍.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죠. 의지감탄사는 2번 의지입니다. 소통에 대한 의지나 태도예요. 그래서 주로 뭐다? 대답이나 부름이나 명령 등 의지나 태도와 관련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절대로 혼잣말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청자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청자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자, 쉿! 이거 아니야? 조용히 하라는 태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디귿이 들어가야죠.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간투 감탄사인데 얘는 뭐야? 나 준비하고 있어. 혹은 참여하고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 너무 조용하니까 말할 내용을 생각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참여하고 있는 거야. 생각은 안 날 뿐이지. 그러니까 입니다. 정답 몇 번이야? 2번인 거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오답률 1입니다. 사이시옷이고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어요. 특히 시험 한 달 전에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찝어주세요. 제가 사이시옷만 제발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사이시옷이라도 해라. 맞춤법을 한번 보되 맞춤법 다 보시고 나서 사이시옷이라도 해라. 사이시옷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답률 1이래요. 자, 보겠습니다. 사이시옷의 규정의 일부다. 기읍과 리을에 대한 사례예요. 자, 사이시옷은 자, 전제조건 합성어야 한다. 맞죠? 반드시 합성어일 것. 두 번째 전제조건. 자, 그리고 앞말은 받침이 없어야 돼. 그치? 그래야 사이에 쓰는 시옷이잖아. 자, 그럴 때 다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읍, 리을은 순우리말,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이에요. 그 중에서 뒷말 첫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날 때 뒷말 니음이 맞아서 앞말에 니은이 첨가될 때 해보자. 해 더하기 살, 위 더하기 니, 고요 고요어죠. 그리고 발음해보세요. 발음이 어떻게 납니까? 해, 살. 그쵸? 혹은 얘는 핵, 살 이렇게 해도 돼. 그치? 그리고 윗니는 어때? 니은 앞에서 여러분 이가 니예요. 발음 어떻게 나? 윗니죠. 자, 니은 앞에서 니은 첨가. 딩동댕, 딩동댕 이상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봐요. 우리말 플러스 한자. 자, 우리가 합성어일 때 붙일 수 있지만 모든 합성어를 다 붙일 수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고유어, 고유어와 고유어 한자어일 때만 붙일 수 있다. 한자와 한자는 원래 못 붙이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알겠어요? 그 지금 뭐야? 우리말과 한자어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 한자가 앞에 와도 되고 고유어가 뒤에 와도 되고 고유어가 앞에 오고 한자가 뒤에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뒷말 쳐서 된 소리가 아니라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얘도 발음해 봅시다. 얘 어떻게 발음나요? 니은 앞이죠. 니은 앞에 발음이 어떻게 나? 훗날. 선생님 맞잖아요. 사이시옷 쓴 거. 그 맞지. 사이시옷 맞지. 하지만 요 아이를 잘 봐.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야. 그럼 한자어 찾아보자. 한자어는 뭐야? 후가 한자지. 맞아. 그럼 마지막. 뒷말 첫소리 모음 앞에서 이제 니은 니은이 첨가죠. 발음 어떻게 납니까? 얘도 모음이잖아. 얘 없는 거잖아.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닙니다. 모음이죠. 자, 발음 어떻게 나요? 댄잎. 자, 얘는 음자리 끝소리. 자, 댄잎 이렇게 나거든? 맞잖아. 사이시운 거 맞잖아. 맞지. 하지만 리을이 아니라는 거야. 왜? 여러분 대화 입이잖아요. 대. 입. 뭐죠 이거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잖아요. 한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리을이 아니다. 알겠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안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핵심만 알았으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답률 1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핵심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야. 알겠어? 16번. 자, 한자성어 나왔습니다. 자, 한자성어도 보세요. 제가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윤주어의당에 다 있는 겁니다. 이 한자성어 틀린 사람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하지만 한자성어는 별로 안 틀렸어. 자, 빈칸에 들어간 한자성어야. 자신을 이해해줄 삐리리가 한 명도 없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지. 자신을 이해해줄 친구가 없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신을 이해해줄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친구가 없다는 상황이 아니고 알겠죠? 친한 친구, 친친이 들어가요. 친친이.
자, 친친이라는 한자성어를 찾아야 됩니다. 정답은요, 관포지교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관포지교는 무슨 뜻이냐? 관중의 관, 포숙의 숙자입니다. 그래서 관중과 포숙이 엄청 친한 친구야. 그래서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돈독한 친구 상이 정답 1번입니다. 그럼 과유불급 뭐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자, 과, 넘치는 것은 불급, 모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잘못 해석해서 야, 넘치는 것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같다야 원래 뜻은. 그러니까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중간을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 넘치면 뭐라고 해? 만용이라고 하죠. 모자라면 비겁입니다. 비겁도 안 좋고 만용도 안 좋아. 그럼 좋은 게 뭐야? 중간. 그게 용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거든. 그래서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니 못한 것 같다. 중용에 나오는 중용. 중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고장난명은요. 요 장자가 바로 손바닥 장자야. 우리가 왜 이런 표현 쓰지? 내 손에 장을 지죠. 근데 보통 이 내 손에 장을 지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을 된장에 지진다라고 알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장을 지진다. 이 장자가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을 지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장자야. 고장난명이 고독한 손바닥. 고독한 손바닥이 난명, 울기 어렵다. 자, 고독한 손바닥은 울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백날 혼자 쳐봐. 안 되지? 즉, 외손뼉이 울지 않는다. 뭘까요?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 그치? 혼자 힘으로 좋은 뜻으로는 뭐를 해야 된다? 협동을 해야 된다. 근데 또 나쁜 뜻으로는 보통 싸우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야. 싸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뜻이야. 혼자서 싸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괄목 상대는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눈목이죠.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바라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제까지 이 친구가 나보다 국어를 못했어. 근데 오늘 시험을 쳤는데 얘 100점 받았구나. 50점 받았어. 깜짝 놀란 거지. 어제는 비슷하게 50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제 그 친구 맞아? 즉, 자,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었다고 할 때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7번, 자, 논지전개방식. 여러분 논지전개방식은 말 그대로 글의 전개방식이에요. 글의 전개방식은 뭐다? 자, 전체적인 논지전개가 있고 부분적인 논지전개가 있잖아. 자, 그런데 우리의 선지는 그게 다 섞여 있어. 자, 1번은 비슷한 것에 빗대었다. 그럼 비슷한 것에 빗대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했다는 거죠? 비유를 했다는 거 아니야. 비슷한 것에 빗대어. 그러면 이게 비유 혹은 유추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유추 뭐, 비유 뭐, 이런 거. 둘 이상의 대상 차이점. 그럼 차이점입니다. 대조입니다. 자, 3번은 구체적 대상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구름 그려 묘사.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규정했다. 뭐죠? 정의.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글을 지문을 보세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자, 과학에는 근본 원리다. 자, 과학은 근본 원리죠. 자, 그러한 원리는 이론이란 형태다. 자, 기술은 과학보다는 하위의 지적 상태. 자, 비교대조 대립상이죠. 기술은 유용하지만 역접 과학이라고 부를 정도의 원리를 도달하지 못해. 과학 지상주의 입장에서는 기술이 과학보다 하위인 이유. 하위죠. 과학은 뭐가 있어? 내적인 논리가 있죠. 기술은 반면 실제 응용이 염두야. 열등해. 뭐죠 이거? 차이점이죠. 정답은요? 대조잖아. 빗댄 게 아니잖아. 그럼 비유를 한 거나 유출한 게 아니죠. 정답은 2번. 대조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또 빈칸 내용 추리네.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 자,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잡는다. 결론 잡는 건 결국 또 뭐야? 빈칸 추리지만 결론, 결근 추리는 추조와 관련된 거야. 그치? 앞에를 요약 정리하면 됩니다. 자,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윤리 이념. 자, 성리학. 윤리 이념을 국회 교수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남녀 간 애정보다는 가문이나 국가 질서를 수호한 이야기에 우선시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애정소설은 금오신화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최초의 소설입니다. 한문소설. 그래서 17세기를 거쳐요.
거쳤어요. 이미 거쳤어요.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야? 발전을 했지만 반론.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만 뒤잖아.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못한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자 어쨌든 윤리 이념 때문이었던 거야. 그 남녀간의 애정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성리학적 윤리 이념이 이런 것보다는 질서 이런 게 중요해서 폭발적 성장을 못했어. 근데 누가 등장했다? 이러한 소설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럼 이거 아니야? 소설사의 흐름을 바꿨다. 응? 폭발적으로. 그게 춘향전. 자, 춘향전이 키워드인데요. 자, 그래서 사대부와 기생집안 여성이 놀랍게도 기생이 나옵니다. 사랑을 하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이 여성이 정실 부인이 되고요. 이게 엄청난 파격이야. 그치? 근데 이러한 춘향이 알고 봤더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어. 보세요. 오랜 시간 성숙을 해서 알고 봤더니 우리 서사문학의 전통에 탄생했어. 자, 그럼 다 잡았어. 오랜 시간 서사문학 전통에 탄생해서 그래서 완전히 소설사의 흐름을 바꿨다. 요 두 개가 합쳐져야 결론이 되는 거야. 1단락의 핵심은 요거고요. 춘향전이 소설의 흐름을 바꿨다는 거고 2단락의 핵심은 그것이 빵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문학사의 전통에서 탄생했다는 포인트야. 그 예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 문학사의 전통이 여러 설화, 암행어서 설화, 열녀설화, 그리고 전대, 애종소설, 심지어 춘향전, 구운몽, 사시남정기 같은 17세기 소설의 요소도 다 들어있고 구운몽의 팔선녀 같은 사시남정기, 사종옥 등등등 이런 내용도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춘향전이 키워드잖아. 그럼 두 개를 합쳐야죠. 앞에 있는 내용, 흐름을 바꿨다. 두 번째, 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끝. 그러면 그 두 개의 내용이 들어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네. 뭐야? 흐름을 바꿨다. 문학사의 전통을 물려받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답이 안 되잖아. 제발 열어보세요. 2번은 성리학적 윤리관을 드러낸 전형적, 이게 전형적인 거야? 무슨 성리학적 윤리관이야? 말이 안 되지. 애정인데. 그리고 남녀간의 파격. 좋아. 이건 좋아. 근데 한문소설의 폭발성장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유명한 작품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7세기 소설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17세기를 반영했지 17세기 소설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영향을 끼치려면 이 소설이 16세기에 나와야 되잖아. 17세기를 반영했다니까 그 이후야. 근데 왜 17세기에 영향을 끼쳐? 말이 안 되지. 답이 다른 걸 답으로 하려고 해도 답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1번이다. 19번. 자, 다음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견해입니다. 자, 우리는 주장견해.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뭐랬죠? 주장견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적절한 걸 찾으면 지문 전체의 주제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락의 소주제도 다 포함이 된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단락 소주제 다 잡으면 됩니다. 자,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한 진보의 상징이라게 만들어냈어. 자, 봐봐. 그러면 농업혁명이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한 진보의 상징. 아, 농업혁명이 두뇌의 힘이 있어. 두뇌의 힘. 농업혁명이 키워드야.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한 두뇌의 힘이 있고 진보의 상징이다. 그럼 이걸 A라고 합시다. 자, 이게 필자의 견해가 아니죠. 우린 필자의 견해 잡아야 돼. A가 있었대. 그래서 이 A 내용이 이런 거야. 두뇌의 힘이잖아.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자연 원리를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고 밀을 재배하고 이렇게 했다.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했다. 필자 그 다음 뭐를 걸었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그러나 하는 순간 뒤집히는 거 아시죠? 필자는 이 모든 이야기는 환상이다. 이게 필자. 이게 글쓴이라고. 이게 글쓴이.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A견해를 반박합니다. 여러분 대립견해죠. 필자가 빕니다.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보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두뇌의 힘을 봐봐. 점점 더 똑똑해졌다. 이 포인트가 점점 더 똑똑해졌는데 필자는 여기에 반대를 걸었어. 여러분 이게 오답률 4위야. 비문학에서 유일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실수한지 잘 보세요. 여러분도 틀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A 주장의 핵심은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졌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필자는 잘못되었다. 시간에 이르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 건데? 이게 A잖아. 시간이 흘러 총명해졌다. A의 증거가 없다. 그리고 수렵 채집이는 봐봐. 점점 똑똑해진 게 아니고 원래 똑똑했다고. 여기 나오네. 수렵 채집이는 농업혁명 이전부터 자연의 비를 알고 있었다니까? 알고 있었다니까요?
노아 혁명 때부터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상반되지. 농협혁명 이후에 똑똑해졌다가 A 주장이고 B는 아니 농협혁명 이전부터 알 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업혁명이 안락한 새 시대를 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 안락한 새 시대를 열었다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렵다. 그래서 B가 다 비판했어요. 두 가지. 그리고 수렵세간 불만스럽게 살았고요. 그래 식량의 총량은 확대됐다. 하지만 여유 시간을 주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요. 더 열악한 식사를 했대요. 알겠어요? 나아진 게 없어. 그래서 자 우리는 B다. 자 보세요. 그래서 1번이 맞잖아. 여러분 1번 했지? 어? 1번은 맞아. 인류가 농업혁명 이전부터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 B잖아. B. A가 농협혁명 이후에 점차 똑똑해졌다고 B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업혁명은 자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뒤만 꽂히지 마세요. 더 안락한 시대 열지 못했다. 그치? 하지만 앞이 틀렸잖아. 여러분 농업혁명이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의 결과라고? 두뇌가 점점 똑똑해져서 진보한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정답이 뻔인데? 2번이지. 그리고 인류가 자발적으로 수렵 채집을 포기하고 선택했다고? 뭘 선택했어? 농업혁명을 발생한 여분의 식량. 여분의 식량이 인구를 그러니까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니까 맞지? 그치? 보기 어렵다. 그 농업혁명을 발생한 여분은 어떻게 했어? 여기 나오잖아요. 식량이 늘어난 건 맞아. 근데 어떻게 됐어? 인구가 더 늘어났고 착취가 강화됐고 더 열악해졌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추론인데요. 미루어 추리입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7급 지방직이 쉬웠던 이유가 추론 유형의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야. 추론의 난도가 높지 않아서. 자 그래서 회사가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대. 여러분 자존감입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의 개인과 회사의 지대한 개인과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 몇 개가 있는데 관리자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 관리자가 가지고 있어야 구성원의 자존감으로 다시 조직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서 반대인 경우는 부정을 영향을 미친대. 그리고 두 번째가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대립상이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느끼는 우월함이야. 그래서 자존심이 높으면 상대한테 불편해져요. 그런데 자존감은 달라. 자존감을 높이면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결국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도 사랑을 해. 이 차이야. 자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일의 성과를 높이려면 아까 말했잖아.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 딩동댕.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행동한다고? 아니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관리자의 자존감은 구성원의 자존감으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본다. 뭘까요? 말 바꾸게 하세요. 자존감 아니야? 상대의 자존감을 또 높여준다. 정답은 2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지방직 7급 국어시험 좀 평이했고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어가 여러분 합격의 당락이라기보다는 다른 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리고 다른 과목의 어떤 점수와 합쳐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고요. 윤주국어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